안녕하세요. 김수정의 오늘 베타 고!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이곳은요, 프로젝터와 모니터로 유명한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인 벤큐를 찾아왔는데요. 또 이곳은 DLP 프로젝터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B2B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클릭 한 번으로 무선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프레젠터인 WDC10 인스타쇼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회의 많이 하시죠? 네, 제가 앉아 있는 이것도 바로 회의실인데요. 회의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프레젠터나 또 대형 모니터에 케이블을 일일이 다 연결해야 하는 거? 아니면 케이블 길이도 제한적이어서 자리를 다 이동해야 하는 거? 아, 심지어 발표자가 여러 명이라면 생각만 할수록 복잡하네요. 불필요한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벤큐 WDC10 인스타쇼는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마운 제품을 소개해 주실 벤큐 코리아 담당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큐코리아에서 B2B 세일즈를 맡고 있는 전병열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팀장님. 벤큐 WDC10 인스타쇼가 무선 영상 전송 솔루션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품인가요? 아,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네.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불편한 점이 좀 있는데요. 발표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발표자가 투입될 때, 네. 노트북을 옮기고 다시 케이블을 꽂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을 할때 바로 벤큐 인스타쇼를 이용하면 아주 편하게 간편한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 장비입니다.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WDC10 인스타쇼가 한마디로 스마트한 회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스마트한 프레젠테이션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똑똑한지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네. 시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제 노트북에 네. 인스타쇼 버튼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데요. 네. 이 버튼에서 제가 단추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버튼을 눌렀더니, 와, 화면이 바뀌었어요. 오. 신기하죠? 네. 지금 수정 씨 앞에도 버튼이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지금은 팀장님 앞에 있는 노트북 화면이 이렇게 대형 모니터로 바뀐 거고요.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버튼을 눌렀더니, 네, 제 노트북 화면이 이렇게 대형 모니터에 또 바뀌었어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또 다른 모드가 있나요? 예, 혹시 회의를 하실 때 네. 잠깐 블랭크 타임이라든지, 네. 블랭크 모드를 쓰실 경우에, 네. 좀 나한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네. 생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먼저, 번더 누르시고. 제 노트북에 있는 화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제가 한번더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오. 이럴 때는 또 약간 프라이버시가 중요할 때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도 이 모드를 사용하면 네, 되겠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또 신기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PPT 중간에 네. 동영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어떻게 할지, 저희 과연 이 동영상이 무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네. 잘안 끊기고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을 저희가 시야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바꾸고, 뭐, 모드를 바꾸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버튼부에 보시면요, 네.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버튼을 누르시면 비디오 모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 그 전에는 프레젠테이션 예, 모드인가요? 맞습니다. 네, 비디오 모드를 오. 바꾼 다음에 네. 영상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러면 인스타 비디오 모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영상도 무선으로 전송이 될수 있다라는 예, 의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네.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네. 굉장히 편한, 네. 보시면 아무 선도 없이 네. 무선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왜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따로 있고 또 비디오 모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 영상은 항상 네. 그 용량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용량의 영상을 송출할 때 네. 그걸 편하게 끊김없이 송출하기 위해서 비디오 모드를 둬서 네. 끊김없이 영상을 전송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영상이 계속해서 송출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연을 쭉 봐왔는데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각 장치들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인스타쇼 장비는 네. 세 가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호스트 부분 장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버튼부. 네. 세 번째는 클레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호스트 부분을 보시면요. 양쪽에 이렇게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뒤에 보시면 단자를 보시면 전원부 버튼, 그다음에 램포트, HDMI 단자, 그다음에 전원 연결부.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버튼부를 보시면 네. 이 케이블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HDMI 단자하고 USB 단자가 있고요. 네. HDMI 단자는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단자고요. 네. USB는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비디오 모드랑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바꿨던 그 모드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보관 장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버튼부를 보관하는 장치고요. 네. 회의실에 가시면 이렇게 버튼부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또 깔끔하게 정리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또 궁금한 점들이 생기네요. 원래 노트북에 USB 단자에 동굴을 꽂고 또 리모컨처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젠터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인텔의 와이다이 같은 그런 무선 전송 솔루션도 있고요. 이들과는 벤큐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또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제품 먼저 네. 되게 직관적인 제품입니다. 편하게 네. 버튼 하나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버튼 하나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보안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보안성 중요하죠. 예. WPA2 방식을 선택해서 네. 보안에 좀 강화한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이 제품에서 그럼 가장 크게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네. 바로 꼽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또 무선이면 사용 가능한 범위도 궁금한데요. 수신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신 거리는 8m입니다. 네. 8m면은 굉장히 저 먼 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도 발표하다 보면은 자기 차례가 되면 또 앞에 나가서 꽂고 또 다시 연결하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 번거로움을 한 번에 간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네요. 사실 송신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연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럼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예. 최대 16명까지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참석자가 들어오면 추가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미 WDC10 인스타쇼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회의실에 가보시면 기존의 네. 회의실들은 굉장히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고 네. 케이블로 연결하는 회의실이 많은데요. 네네. 사실 이 무선 장비 자체가 굉장히 네. 직관적이고 편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쓰신 분들이 네.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벤큐는 특히 프로젝터와 또 모니터로 전 세계 시장에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 소개해 주신 WDC10 인스타쇼처럼 이외에 다양한 기업용 B2B 솔루션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지금 왼쪽에 보신 최근에 이제 전자칠판 제품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터 전문 기업이지만 하지만 네. 최근에 이렇게 전자칠판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회의실에서 네. 프로젝터라 그러면 왠지 네. 좀 빛을 좀 차단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불을 꺼야 되고 네, 그런 맞아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자칩판을 쓰시면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환한 곳에서도 잘 보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고마운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자칩판 자체가 네. 학생들이 쓰는 제품으로 많이 인식했는데 네, 최근에는 기업들이 회의실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 그때 시대는 아니지만 전자칠판을 많이 쓴다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즘은 또 회의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벤큐코리아에서 전병렬 팀장님과 함께 복잡한 프레젠테이션을 이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WDC10 인스타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한 회의를 꿈꾸신다면 이 프레젠테이션도 스마트하게 바꿔야 할 것 같네요.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벤큐코리아를 사랑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벤큐코리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큐코리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의 오늘 베타 고! 벤큐코리아에서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